신에게는 아직 30일이란 철회 기한이 있습니다. 결정하고 얼른 연락드릴게요.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뿅하고 지금 여기 회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요즘에 운전하다 보니까 많은 구독자님들이 좀 위험한 거 아니냐고 해서 웬만하면 회사 앞이나 아니면 지하 주차장 이게 좀 이렇게 안전된 장소에서 유튜브를 좀 브이로그 찍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수요일인데요. 자, 부산시장과 서울시장 뽑는 예, 오늘 선거일이죠. 근데 저는 경기도 주민이라 아직 투표권이 없네요. 네, 뭐 누가 되든 하여튼 뭐 이 나라를 뭐 잘 뭐 이렇게 이끌어 가겠죠. 자, 일단은 제가 며칠 전에 일단은 3월 달에 정말 정신없이 부랴부랴 가입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분들이 정말 급하게 뭣도 모르고 가입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저 보호망팀도 그랬지만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서 가입을 해서 정말 뭐 어떤 상품인지도 모르고 보험료가 인상이 됐다, 보장이 축소가 됐다, 그래서 정말 부랴부랴 어떤 분을 통화해보니까요 5분 만에 15만짜리 건강보험을 가입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보호망님 유튜브 보고 연락 줬는데 저희 증권 분석 좀 해주세요. 근데 정말 순 엉터리로 가입이 되어 있어요. 20년 납 100세 만기, 그것도 수수비와 뭐 진단금을 정말 다 풀로 넣었고요. 말도 안 되게 뇌졸중 뇌출혈 이런 쪽으로 많이들 가입을 했는데요. 그 설계사분이 뭐 정신없어서 대충 가입을 시킨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그래서 제가 그 3월 말날 정말 성급하게 가입하신 분들 증권 분석을 통해서 아직 30일이란 철회 기간이 있으니까 빨리 연락을 달라고 해서 정말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하루에 50명 60명 이상 전화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저와 저희 실장님들 스태프분들 다 증권 분석을 통해서 다 리모델링을 시켜줬는데요.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아직 30일이란 시간이 있지만 지금 거의 오늘 7일이니까 거의 이제 23일 정도 남았네요. 23일 안에 철회하시면 되는데 철회 기간을 떠나서 일단은 이번 달에 각 사마다 보험료가 인상이 조금 되는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보장 내용이 좀 변경되는 회사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보장 내용은 거의 다 비슷하게 됐고요. 그 오히려 좋아진 회사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어린이 보험이나 어른이 보험 아니면 통합보험 같은 경우는 농협손해보험 뭐 DB손해보험이 좀 더 뭐 좋아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은 좀 비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특히 저를 통해서 뭐 DK죠 DB나 KB 아니면은 뭐 다른 회사 롯데나 뭐 이런 쪽으로 가입하신 분들 많이 있는데요. 일단 3월 전에 아니면 2월 달에 혼합석에서 가입하신 분들은 KB 손해보험 15% 할인이 됐고 DB 손해보험 뭐 담보가 좀 더 내려간 부분도 있기 때문에 DK 조합 아니면 어린이 보험 뭐 어린이 보험 이런 부분들을 무조건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3월 달에 저희 보호망팀 말고 다른 대리점에 아니면 다른 원수사에 가입하신 분들 특히 뭐 농협손해보험 같은 경우 저번 달에 그대로 가입하신 분들 50%로 아니면 뭐 에치다죠? 여태까지 농협 얘기하다가 에치다 하니까 좀 웃기네요. 에치다 아니면 특히 M사죠. M사가 일단은 뭐 30세까지는 유사암 뇌혈관 허혈성 그리고 60세까지는 유사암 뇌혈관 허혈성이 2,000만원씩 가입이 됐어요. 아니면은 뭐 S사 뭐 보험료 비싸기로 좀 유명한 회사죠. 아니면은 K사도 있고 H사도 있고 이런 회사들이 지금 저번 달보다 이번 달에는 보장 내용은 비슷한데요. 일단 농협손해보험 아니면 롯데 이런 쪽을 좀 비교를 하시면 보험료 차이가 정말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 보험이나 어린이 보험도 보험료도 더 보험료가 저렴하고요. 보장 내용도 더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S사나 M사에 가입하신 분들은 무조건 저한테 연락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보험료가 정말 많은 부분에서 차이 나거든요. 월 높게는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차이 나요. 그 미니멈으로 2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면요 1년이면 24만원, 10년이면 240, 20년이면 480이에요 만약에 30년 납입하신 분들은 얼마죠? 720만원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보장 내용은 거의 다 비슷한데요. 그래서 특히 M사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많이 비싸요. 저번 달에 이제 그 무해지 10%가 아니고 50%나 아니면 표준형으로 가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장 한도는 뭐 유사암 뇌혈관 허혈성이 2,000 혹은 어린이 보험은 3,000 이렇게 가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많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참고해서 이번 달에 농협이나 아니면 롯데 이런 쪽을 비교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유병자 보험은 333 보험도 있고 일반 뭐 내열과 허혈성은 현대상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일단 비교를 하세요. 제가 무조건 깨라고 무조건 해지하라고 무조건 철회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저번 달 담보 사항과 이번 달 보장 내용을 제가 꼼꼼히 비교해 드릴 거예요. 비교해서 보험료가 아 보험왕이 그 말한 것처럼 정말 저렴하구나, 내용이 더 좋구나, 가성비가 더 좋구나 이렇게 설명하면 철회하시고 다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이 보험왕이 얘기한 건 순 거짓말이야 이렇게 설명하면 기존 거 유지하세요. 그런데 저는 정말 자신 있습니다. 저 영상을 많은 설계사분들도 보는데 설계사분들도 공감을 하실 거예요. 어? 좀 이따부터 이번 달이 보장이나 보험료면서 더 유리하네? 예, 그래서 일단 공감을 하실 건데 쉽게 3월 달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솔직히 다시 철회하라고 깨라고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자신한 건데 이런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KB 15% 할인 받았고 여러 가지 3월 달 장점이 있으니까 그건 유지하시고 똑같은 뭐 농협이나 아니면은 뭐 M사나 뭐 K사 아니면 S사에 가입을 하셨던 분들은 이제 이번 달에 보장 내용과 비교를 해서 아직 한 달이란 철회 기한이 남았으니까 비교를 해서 다시 갈아타시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도 자신한 건데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보험이란 거 정말 정답이 없어요. 가면 갈수록 좋은 보험이 나올 수도 있고 안 좋은 보험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보험사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좋은 걸 하나를 뺏으면 또 하나를 내걸고,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고루고루 주는 것 같아요. 무조건 안 좋다고 하면 보험회사에 불신이 있고 너무 좋다고 하면 3월달에 철회하고 다시 가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어떤 좋은 부분을 뺏고 다시 안 좋은 부분은 안 좋은 부분이 아니고 좀 그냥 뭐 이렇게 여론에 여론이 좀 이렇게 조용할 때까지 좀 이렇게 뭐 밑밥을 좀 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근과 채찍을 고루고루 주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달 또 장점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걸 비교해서 본인의 입맛에 맞게끔 그리고 좀 더 납입 여력 되는 선 내에서 준비하신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달에 3월 달에 급하게 가입하신 분들 정말 못도 모르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에 올려드리고요. 아직 30이라는 처리 기한이 있으니까 꼼꼼히 비교해서 갈아타실 수 있으면 바꿔서 전화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 그리고 초심을 잊지 않도록 보험화 항상 열심히 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거 잘하세요.